오늘 먹을 것은 이마트에서 통족발이에요.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19,800원인가 18,900원인가 해요.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마트 비주얼 김밥, 그 이마트 반찬 두 개. 이마트 김밥 진짜 맛있어 보여서 제가 이렇게. 뭐야? 일단 진짜 맛있어 이거. 이게. 엄청, 와, 이거, 어떻게 먹지? 대박이다. 찍어가지고 살구이 같은데. 너무 맛있는데요? 안이 좀 딱딱해요. 와. 또 해가지고 삼장 떼서. 안 찍힌다. 나는 이거 일단 아껴 먹어야 돼. 근데 이마트 반찬 너무 비싸던데요? 이 부분은 너무 딱딱해요. 뭉쳤다. 이뻐 나왔다. 너무 딱딱하다. 안은 겉은 야들야들한데. 두 번째. 와. 이거 어떻게.
이 겉은 야들야들하거든요. 안에 살 보여드릴까요? 돌이에요. 이쪽 부분은 야들. 근데 돌 싼 이유가 있네요. 근데 이건 뜯어먹어야 이 부분이 진짜 맛있겠다. 와. 뭉쳤어. 진짜 붙어있는 살이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, 그죠? 이 살이 이 부분 안에 있는 살들은 보세요. 그냥 완전 돌이에요. 엄청 힘있게 뜯어야 이렇게 뜯겨요. 뼈 빼고 뼈도 맛있네.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2만원도 안 되잖아요. 엄청 큰 게. 그러면 사 먹겠어요? 저는 사 먹어요. 왜냐면 이쪽 부분이 엄청 야들야들하고 이 겉만 이 안에만 좀 이렇게 딱딱하지. 겉은 그래도 야들야들. 너무 좋아하네.
거기 일하신 아주머니가 이거 전자레인지 1분만 돌리면은 엄청 부드러워진다 했거든요. 낫겠어요. 이번엔 진짜 맛있겠다, 그죠? 너무 좋아. 그런가? 멸치를 올리고 다음은 오고